오늘 블랙의 심볼 런칭을 맞아 주연 배우 다섯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혜승 역의 김희선 씨, 이형주 역의 이현욱 씨, 진유희 역의 정유진 씨, 차석진 역의 박훈 씨, 최유선 역의 차지연 님. 배우들과 함께하는 블랙의 신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를 블랙의 신부로 만들어주세요.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난 저 여자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끌어내릴 거예요. 네, 아마 뉴스샵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배우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블랙의 신부 그랜드 런칭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한 분 한 분 일단은 어떤 배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블랙의 신부의 서희승 역할을 맡은 김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유희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선 대표 역을 맡은 차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주 역할을 맡은 이현욱입니다. 네, 저는 차석진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와,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GS샵에서 방송을 거의 20년 넘게 했지만, 네. 이렇게 다섯 분의 배우와 한 자리에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아, 네. 네. 김희선 씨도 지금 라이브 톡으로 어마어마하게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다 보이시죠? 네. 아, 이거 보세요. 알차게. 대박이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저희 너무 정말 신기해요. 신기하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은 주문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TV홈쇼핑에 쇼핑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아, 그럼요. 많이 하세요? 하죠. 네. 지금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너무 신기하고 영광이고 그래요. 그러세요. 아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은 사실 주문하실 것도 없고 매진이 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라이브톡 참여하시면 명품 주얼리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분을 추첨할 텐데 일단 지금 보시는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쉐론 팔찌가 준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반클레파펠의 귀걸이를 드릴 거고 불가리 목걸이까지. 와. 아까 제가 사실 살짝 듣기로는 굉장히 욕심들을 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7월 15일 4시에 공개가 되는 블랙의 신부에는 이 다섯 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어떤 캐릭터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는지 예고가 사실은 조금 이제 나갔는데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요. 어떤 캐릭터를 맡고 계신지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가장 메인 주인공이세요. 우리 김희선 씨. 네. 김희선 씨 같은 경우에 서혜승이라는 역할인데 우선 렉스도 인정한 미모에다가 미모되죠. 명문대 출신이죠. 학벌까지 갖췄죠. 근데 잘 나가던 전 남편이 이제 재산이 압류가 되면서 네네. 대치동의 국어 선생님으로 조용하게 지내셨는데 네네. 어떻게 또 렉스까지 가셨어요? 사실은 가입은 네. 어머니가 하셔서 제가 그거를 환불하러 가는데 네. 이제 어떤 사고가 시작이 되죠. 네. 근데 보통 평상시에도 환불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귀찮아서 잘 환불은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네. 아, 렉스의 가입비가 워낙 큰 금액이라 환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렉스에 환불을 하러 갔는데, 네. 이제 한 여자와 정말 우연찮게 부딪히면서. 네. 네. 그 한 여자분이 저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보면서 지금 아마 이 서혜승 씨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분이 진유희 씨입니다. 지금 표정도 아주 뭐 살벌한 표정이신데 네. 일단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변호사의 외모도 갖췄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뭐 거짓말에 뭐 여러 가지 나쁜 거는 다 하세요. 네, 사실은 네. 예. 이거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진유 씨? 저는 네. 사실 다 가졌지만
하나를 원해요. 슈퍼 블랙이죠. 이제 이 슈퍼 블랙과의 결혼을 원해서 네. 이제 렉스로 뛰어들게 되는데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 덩어리여서 그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불사지르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예고편을 보고 이제 잠깐 우리 넷플릭스에서 제공해 주신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아, 네. 어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역할에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넥스의 대표입니다. 최유선 대표. 우리 차지현 씨가 배역을 맡으셨는데 네. 어마어마하세요.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고상하게 봤는데 네. 일단은 남편분하고 나이 차이가 30살 정도 나는 걸로 네, 맞습니다. 되어있죠? 네. 블랙의 신부에서 어찌 보면 네. 그 욕망이라는 단어의 가장 최고점, 최고봉. 대표하는 캐릭터가 저는 최유선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이루고자 약간 진유희 씨라는 캐릭터와도 좀 겹치는 접점이 있는데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돌진해요. 끝까지. 근데 사실은 뭐 배역을 보면은 그린벨트도 푸셔야 되고 여러 네. 가지로 굉장히 또 바쁘세요. 굉장히 다니는 곳이 너무 많았고 참여하는 장소도 많고 네. 저희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별명이 저희 작품 안에서 CCTV예요. 네. 제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관망합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방송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저희 작품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제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이 렉스의 가장 최고의 컬러로 따지면 가장 새카만 어떤 컬러가 아닐까 슈퍼블랙입니다. 이형주 역을 맡고 계신 우리 이현욱 씨 자리에 해주셨는데요. 네. 아주 최상위 등급이에요. 예, 제가 아주 시커먼 블랙입니다. 그렇죠? 네. 네, 최상위 등급인데 이 등급표를 보고 제가 이 스펙을 보니까 일단은 하이브리드 대표시고 네. 우리나라 재계 30위 안에 드는 또 대표이시기도 하고 작년 연봉이 183억이셨다고 예. 맞습니까? 네. 자산이 2조 맞나요? 네, 2조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여자를 안 믿는다고 하셨는데 렉스에 가면 여자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머니께서 권유하신 것도 있고 친구가 권유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기 위한 욕망으로 저는 렉스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실은 슈퍼블랙 이형주가 있다면 슈퍼블랙의 또 버금가는 블랙이 또 있죠. 예, 바로 차석진 역을 맡고 계신 우리 박훈 씨인데 차석진 씨는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 카이스트 나오시고 네. 스탠포드 나오시고 네. 그리고 지금 대학 교수인데 맞습니다. 금수저시죠? 그렇죠. 네. 근데 도대체 뭐 원하는 게 뭐예요? 렉스는 또 뭐 때문에 가신 거예요? 차석진은 그 어떤 아버지와의 상속을 놓고 이 최유선과 갈등을 그리는 인물인데요. 또 새어머니인 최유선을 견제하기 위해 또 그 견제를 통한 마음과 또 호기심 이걸 갖고 렉스에 갔다가 이 주인공인 서혜승을 만나게 돼서 자신의 욕망을 깨닫는 인물인데 과연 이 석진이가 깨닫는 욕망이 무엇인지 네. 넷플릭스 블랙의 신부를 통해 확인하시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차석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드라마에서 김희선 씨를 늘 따라다니면서 잡아가려는 염라대왕으로 너무 기억하고 네, 있어서 네.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두 분 네, 관계가. 뭐 어디서든 따라다니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다른 의미에서 따라다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라이브톡 혹시 여러분 읽고 계세요? 네. 라이브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블랙의 신부 너무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김희선 씨의 연기 믿고 보신다는 분도 계시고 네, 홈쇼핑에서 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일단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신선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하니까 어떡해. 저 재밌네요. 사실 이 블랙의 신부 다
다섯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대충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중앙에 우리 서혜승 씨가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슈퍼블랙 으로 계신 분, 그 다음에 우리 또 렉스 대표가 있는데 왔다 갔다 지금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해요, 관계들이. 그죠?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또 보실 수 있도록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TV홈 쇼핑 많이 보세요? 어떠세요? 뭐, 안 볼 수가 없죠. 안 볼 수가 없죠. 네. 네. TV홈 쇼핑하면 또 생명이 또 이 판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블랙의 신부 판넬을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사진의 구도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서혜승 씨가 지금 제일 밑에 있고요. 네. 네. 그 바로 한 계단 정도 위에 진유희 씨가, 진유희 씨가 계시고 그다음에 렉스 대표님이 이렇게 또 세 분이 계시는데 네. 이 세 분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 느껴지긴 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 회 한 회 보실 때마다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보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네, 네. 혜승이라는 인물은 사실 방향이 네. 딱 보면 좀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좀 하위층에서 네. 상류 사회로 올라가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 사진이에요. 저희 포스터. 네. 그리고 요 항상 대척점에 계시잖아요. 저는, 늘 앙숙이시고. 네. 네. 너무 많은 그 범죄를 일으켜서 진유희는 안 하는 범죄가 없을 정도로 한 8가지 이상이 돼요. 네. 네. 저 또한 저희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슈퍼블랙 이영주를 위해서 이제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이영주를 향해서. 네. 이영주 씨는 이럴 때 어떠세요? 이제 여자들이 다 나를 향해서 올라오는 느낌의 이런 화제를 보시면. 그 사실 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이냐 아니면 야망이냐를 형주는 은근슬쩍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진심과 야망을 이제 추론하기 위한 심리 게임도 조금씩 하는 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큰 그림을 또 그리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네. 예. 지금 들어오는 라이브톡이 워낙 많아서 우리 PD가 라이브톡도 폭주 상황이고 여러분 왜 TV홈 쇼핑을 보면 뭐 폭주, 뭐 주문 폭주, 네. 매진 네. 막 이런 네. 거 많이 맞아요. 들으셨죠? 진짜, 좋은 거죠. 정말 리얼하게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죠? 이거를 다 읽어요? 아 지금 집으로 혹시 배달해주느냐는 또 문자가 왔어요. 아 재미있게 또 방송이 하네요 하시면서 블랙의 신부 화이팅 대박 나라고 주얼리 갖고 싶다고 또 진심 어린 문자를 주신 고객분도 계시고요. 바로 내일 모레 공개가 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블랙의 신부는 7월 15일 4시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예고편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보시고 댓글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댓글이 올라와 있는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순서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화냐라고 지금 라이브톡도 보내지고 계시고 김희선 짱이라고 홈쇼핑에 희선 언니가 웬 말이냐고 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댓글이 올라왔냐면 넷플릭스가 무서워진다.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넷플코리아 드디어 완벽하게 한국적인 전통 안방 드라마를 이라는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이런 소재나 연기를 넷플에서 보게 되니까 엄청 새롭다고 하셨고 퀄리티가 남다르다고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댓글을 또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잠깐 보기는 했지만 정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판넬의 가장 위쪽에 계신 우리 남성 두 분. 네. 이 남성 두 분도 조금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또 이 서혜승 씨한테 두 분이 굉장히 또 마음이 쏠려 있거든요. 어필할 수 있는 무슨 얘기라든가 어필하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혜승 씨랑 조금 결핍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재력은 뭐 물론이고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마음적으로 조금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서혜승 씨 어떠세요? 아, 일단 뭐 재력이 2조래요. 역시 돈이 좋군요. 상상이 안 가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너무 잘생기셨고 매너도 있으시고 유머 감각까지 있으시니까. 근데 또 이 대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최석진 씨. 저는 어떤 그 다정함과 또 부드러움. 이것은 연두부인가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형주가 재력을 갖고 다가선다면 저는 어떤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이 외모를 갖고 얼마만큼 카리스마. 부드러워질 수 있느냐 그걸 갖고 한번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자상한 남자도 좋아요. 네. 근데 재력도 되고 자상하고 정말 연두부. 연두부 같은데. 2조. 좋잖아요. 정말 너무 고르기 어려운데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두 분 이 세상에 저 두 분만 있어요. 그럼 우리 셋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좀 보셨으니까 저희 갑자기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대본에도 없던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 저도 사실 2조에 굉장히 마음이 끌리기는 했는데 끝까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차석진 씨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또 재력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양어머니하고의 재산 분쟁이 조금 또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재산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일단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떨까. 역시 현명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라이브톡 보내주고 계십니다. 라이브톡 오늘 보내주시면 명품 정말 주얼리 명품이죠. 세 개의 명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걸이도 드리고 귀걸이도 드리고 팔찌도 드리는데 세계적인 브랜드의 명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화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갈등, 가장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시는 분들이 우리 이 두 분이시잖아요. 이 두 분의 갈등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은 오늘 GS샵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떤 곳에서도 보실 수 없었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너 내가 꺼지라 그랬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해봐. 네가 진짜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난 네 머리에 박힐 한 방의 총알이 있어. 네 목숨쯤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절대 네 뜻대로 안 돼. 너 이형주 못 가져. 아니? 이형주도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네 남편처럼.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조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공해 주신 영상을 조금 봤거든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할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또 관계가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다섯 명이 언제 만나도 수다로 거의 뭐 2박 3일은 기본으로 정말 너무 친하고요. 제가 또 제일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우리 또 후배님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정말 볼 때마다 감격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김인선 씨의 어떤 흑화 연기? 여기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 댓글을 한번 또 직접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예요? 김인선 씨의 흑화. 댓글. 있죠, 오게. 이런 게 참. 생방송이라. 언니 흑화가 어딨어요?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그게 좀 보여질까요? 화면에?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네. 네. 우리 김인성 씨 바로 옆쪽에 있네요. 아, 제가 읽어드릴까요? 희선 언니 치과 가야 될 것 같다고. 네. 네. 드라마를 연기와 미모로, 외모로 씹어먹었다고. 네. 아.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아, 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네. 희선 언니 치과 가셔야 할 때 드라마를 연기와 외모로 씹어 먹으셨다. 김희선님 얼굴만 보면 쓱 빨리는 게 있어서 나오는 거 다 보게 됨. 믿고 보는 김희선님 픽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봅니다. 예고편 보니 희선 언니 연기가 C급, 문화재 지정이 C급. 와, 아니 근데 아, 이거 천재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야. 본인의 그런 칭찬글을 읽으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오! 오그라들죠. 아니 이거는 진짜 서로 읽어줘야지 본인이 읽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에 또 대척점에 계신 우리 정유진 씨. 정유진 씨도 가만히 있을 네. 순 없잖아요. 욕망에 대한 또 그걸 대표하는 또 드라마 속의 대사가 있죠. 아 네. 네. 그 유희가 얘기하는 대사인데. 네네. 아 여기 보고. 블랙의 신부를 밀어주세요. 더 크게 보답할게요. 오. 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블랙의 신부를 보시면서 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렉스의 대표 우리 최유선 씨인데 정말로 카리스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소리 톤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완전히 압도하는 그 부분 볼 수 있을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혼은 기회입니다. 승리로 향하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는 성공적인 재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지 마시고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으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승리로 향하는 유일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최유선이었습니다. 와, 근데 아, 저는 멋있어요. 떨려. 너무 멋있다. 떨리셨어요? 예. 오. 굉장히 최고. 어떤 그 흡입력이 있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목소리. 저하고 같이 홈쇼핑에서 쇼핑호스트 하시는 게 어떨까 기워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는 이 블랙의 신부는 내일 모레 여러분 금요일 날 4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면서 더 와 흥미진진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하이브의 대표 이홍주 씨가 보는 넷플릭스의 어떤 왜 그 대표끼리는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죠. 예. 네. 제가 한번 하이브에서 네, 이렇게 소개하듯이 한번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넷플릭스 하면 우선 공식이 있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고퀄리티 그리고 스케일부터 다릅니다. 그 상류층의 자동차, 의상, 인테리어 볼거리와 연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190여 개국 동시방영 아주 글로벌하죠.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결혼정보회사라는 문화를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볼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홍보가 너무나도 신선하죠. 저도 이렇게 홈쇼핑에 나와서 이런 거를 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참 어색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하이브의 대표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느낌이 조금 났던 것 같아. 어떠셨어요? 그러네요. 네. 리허설보다 네. 난데요? 연습 많이 했는데 어떻게 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배우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넷플릭스 코리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합니다. 지금 30분 정도밖에는 저희 방송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요.
TV 홈쇼핑 하면 사실은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여러분들은? 판례! 너무 기다렸죠. 주문 겹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우리 김희선 씨가 말씀하신 판례를 좀 준비를 하긴 했잖아요. 네. 네. 진짜요? 여기 굉장히 우리 김희선 씨가 좋아할 만한 문자 왔네요. 늙지도 않으시고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저는 아까 되게 재밌는 라이브 톡을 봤는데 네. 블랙의 신부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저거 라이브 톡만 읽어도 네. 안 심심하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러기에 시간이 오늘 너무 짧아요. 그래서 GS는 네. 못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 저희 GS 샵이 이런 곳입니다. 야. 아리마리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아까 김일선 씨가 말씀하신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로 여기 있네. 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마무리 네. 인사 한마디씩을 저희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김희선 씨부터. 네. 블랙의 신부는 넷플릭스 단독! 7월 15일 최초 공개. 역대급 복수 드라마. 다섯 명의 연기력 최대 합량. 넷플릭스 트래픽 폭주 예상되네요. 와 근데 정말 역대급 넷플릭스 오리지널 블랙의 신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가 되고요. 예상이 돼요. 네. 몇만 뷰까지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예상하시죠?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GS샵에 온 라이브 톡도 역대급 17,000분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셔서 2만 개 이상의 라이브 톡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5일 4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블랙의 신부 많은 분들 시청하시면 그 그대 이상의 어떤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만 분 넘게 라이브 톡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명품 주얼리를 실제로 스튜디오에 갖다 놨어요. 네. 네 조심물을 갖다 놨는데 불가리 목걸이도 있고요. 부쉐론 팔찌가 있고 반클레프 귀걸이가 있습니다. 요거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마무리 인사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사실 낮에 제작 발표회를 하고 다들 사실 약간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홈쇼핑에서 드라마를 이렇게 홍보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 재밌었고 네. 신선했고 블랙의 신부 화이팅! 화이팅! 사실은 다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좋아요.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여러분 7월 15일 4시 블랙의 신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 성원 보내주신 블랙의 신부 그랜드 런칭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